오늘 작업하는 곳은 여주에 있는 드론 스포츠 체험장입니다. 드론 스포츠 체험장이 정확히 뭐 하는 데인지 알아요? 드론 축구. 축구요? 약간 그런 종목이 있나? 프로팀도 있대. 대박이네. 드론 체험 막 이런 것도 한다고 하니까. 드론 축구, 드론 레이싱. 영상 촬영 아카데미. 재밌다. 신기하다 이런데도. 오늘 작업 어떻게 예상합니까 형? 딱히 뭐 변수를 할 것도 없죠 이번에는. 시간이 변수지 시간. 여기 스프레이는 잘 먹어요? 되게 잘 먹는데 생각보다 프라이머 뿌린 것만이 잘 먹어. 아주 좋아요. 라카 페인트요? 이 뭔 차예요 형?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우리? 일반적으로 수성 바르잖아. 네. 말 그대로 수성 워터 베이스. 이거는 유성 오일 베이스야. 네. 오일 베이스는 더 강력하지. 그럼 이때까지 수성 썼던 이유는 뭐고 이거 쓰는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? 수성은 한 10년 전인가 환경적으로 법으로 개정됐거든. 실내에는 다 수성이라서. 이게 유기화합물 그 유해가 더 많아. 우리 바깥에서는 수성을 안 썼었나요? 바깥에서 벽 같은 거는 외부 수성 이제 많이 쓰지. 원래 이거 오일로 많이 썼거든 옛날에는. 아, 그럼 이번에는 쓰는 이유는 저 철이라서 그런가? 철판 때문에. 철판 때문에 쓰는 철판. 컷! 여기 맛있어. 이거 뭐지? 먹방. 설정으로 짠. 청바지? 청춘은 바로 지금. 아 몰랐어. 몰랐어? 작은 사다리 올려줘. 오케이. 자. 형님, 한번 올라갈게요. 무섭다. 어? 무섭다. 오 마이 갓. 약간 더 진하게? 여기서 좀 더 연장되는 거. 민라인이 좀 부자연스럽다. 네, 약간 이제 비치는 잔상 느낌으로 가는 거죠. 오케이.